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돼지고기 김치찌개용을 사서 이걸 활용해서요. 미역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미역은요. 물에 담그실 때 너무 많이 담그시면 양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많거든요. 이 정도면 4인 가족도 먹고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. 2인분 하시려면 요 손바닥만큼만 하시면 돼요. 근데 고기의 양이 저는 300g이거든요. 고기가 많기 때문에 4인분을 다 하겠습니다. 요만큼만 하셔도 1인분 돼요. 생일상 미역은 가위나 칼로 자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. 불려서 손으로 찢어서 끓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물에 불려놓으시고요. 그리고 불려놓은 동안에 돼지고기는 제가 물에 한번 헹궈서 핏물을 좀 뺐거든요. 흐르는 물에 그냥 이대로 한번 헹궈주시면 돼요. 자, 여기다 참기름을요.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돼지고기를 넣고 볶으시는데요. 저는 소주가 오늘 없어서 맛술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기 냄새를 조금 날려줄게요. 쇠고기 미역국 끓일 때는 마늘 안 쓸 때가 많거든요. 오늘은 돼지고기니까 마늘 반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도 약간 넣겠습니다. 고기 냄새가 좀 날아가게 조금 더 볶아주세요. 고기가 볶아지는 잠시 한 5분 동안에요. 미역이 벌써 다 불려졌습니다. 이거를 한 두 번만 헹구시면 돼요. 옛날에는 미역이 돌도 많고 씻어야 될 게 많았는데요. 요즘은 그냥 헹구시기만 하면 돌도 없고 깨끗합니다. 이렇게 고기가 완전히 익었다 생각되시면요. 미역을 넣고 조금만 볶아줄게요. 이 고기만 가지고 끓이셔도 맛이 괜찮겠지만 저는 육수를 사용합니다. 멸치와 다시마 육수거든요. 얼음이 보이죠? 이거는 제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얼음이 생겨서 그렇거든요. 김치 냉장고에 멸치 육수 이렇게 넣어놓으면 얼음이 끼고 좀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. 간이 안 되는 거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잘 얼거든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물을 더 넣어주세요. 자, 물 반, 육수 반 넣었습니다. 2.5L 정도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너무 오래 안 끓이셔도 돼요. 돼지고기는 잘 익거든요. 자, 지금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요. 불을 좀 낮춰줄게요. 많이 약하게 해줄게요. 천천히 끓이셔도 되거든요.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서요. 적어도 미역국은요. 한 30분은 끓여야지 미역에 맛있는 게 좀 우러나거든요. 30분 정도 끓였으면 미역도 푹 익고 고기도 익었거든요. 미역보다 고기가 많았는데요. 끓으면 미역이 불어나서 미역이 더 많아집니다. 이제 간을 한번 해볼게요. 기본적으로는 국간장을 사용합니다. 이렇게 국간장 한 두 스푼. 집에서 만든 국간장이 색깔이 너무 검으면 한 스푼만 넣어주시고요. 저는 시판용 국간장이라서 두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맞추시면 돼요. 소금 반 스푼 넣었고요. 여기다가 혹시 뭐 참치액이나 뭐 천연조미료 이런 거 쓰시고 싶으면 지금 쓰시면 돼요. 간을 완전히 맞추기 전에 그걸 먼저 쓰시고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. 저는 멸치 육수를 썼으니까 참치액이나 안 쓰는데요. 혹시 뭐 맹물로 쓰셨으면 참치액 조금 넣거나 아니면 액체조미료 이런 거 좀 쓰시면 좋아요. 돼지고기를 넣은 미역국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